2021년 10월 29일 오전 12시 36분. 이거는 10월 28일 일기 영상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었고, 정말 많은 거를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엄청 바쁘듯 쫓기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고, 뭐, 아쉽지만 목표한 게 만약에 10개라면, 하나는 못하고 내일로 넘겼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말을 하자면 이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 가자마자 노트북이랑 이제 수업 자료들 인쇄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러 갔다. 수업하러 가니 오늘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이제 그 수업에서는 스테이타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알려주신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통계 프로그램을 이제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면 약간 집중도도 떨어지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 혹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내가 마음대로 질문을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줌에서 나가버리신다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내가 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대면 수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을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스테이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서 갔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스테이타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나처럼 이제 편차가 가장 낮은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대도 이제 엄청 다양한 수업이기 때문에 뭐 나처럼 이제 전혀 관계없는 학생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미 이제 이쪽 전공을 선택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알고 계시는 학생도 계셨고, 혹은 이미 사회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연구원 분들도 계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이제 학생들이 존재를 하는 수업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실 때 굉장히 천천히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스테이타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괜히 혹시나 싶어가지고 잘못 설치했을까 봐 다시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다. 뭐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줌도 켜서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이제 분들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나처럼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다. 뭐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상황이 있다면 이제 지금 이 수업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제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분도 계시고 이제 백인 여성분도 계시고 북한학과시라더라 그분은 뭐 그런 분들 계시고 굉장히
여튼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그 학생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맨 뒤에, 내가 노트북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서 뒤에 그 콘센트 자리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내 시선이 이렇게 딱 가면 그 교수님과 내 시선 그 사이에 캄보디아 그 학생분이 계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간 느낌이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 뭐못 알아들으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설치하세요, 뭐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그 순서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몇몇 분들한테 계시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다, 돕겠다, 알려드리겠다라는 설명을 하셔서 뭐 무난하게 일단 진행을 했었고, 나도 간신히 막 이제 따라가면서 무슨 약간 컴퓨터 언어? C 언어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콤마는 무슨 뜻, 이제 뭐 세이브는 무슨 뜻, 이렇게 치면 이렇게 연다, 파일은 어떻게 연다, 뭐 이런 게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적었지. 전부 적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행히도 수업을 잘 마무리를 했었어.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는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지를 한번 작성을 해놨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설문조사지를 작성을 했더라도, 그리고 이 수업에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뭐 했더라도, 이게 내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 뭐라고 해야 될까, 설문조사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나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지 작성해 봐라고 하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움도 못 받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하게 이제 물어봤지.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설문조사지를 이제 기준에 맞게 만든 다음에, 11월 한달 동안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이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거든. 얻어서 뭐그 다음에는 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뭐 그런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튼 그래서 빨리 이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줌 수업을 하시면서 녹화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블랙보드에 올리신다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오늘 수업했던 부분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질문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문조사지를 좀 멋쩍게 이렇게 막 들고 가면서 이거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셨어. 나는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뭐 지적할 거한뭐뭐 많아봤자 뭐 네다섯 개겠지 막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플러스 펜이라고 그러지, 빨간색 플러스 펜을 이제 여기서 딱 꺼내시더니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도 다 이해가 돼. 맞아요, 아 맞네, 막아 이렇게도 적어야 되네, 아 이런 조사도 필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적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설문조사지가 단면으로 세 장이었거든. 끝까지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한 10분, 15분 된것 같아, 그 피드백 설명 듣는 것도.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도 이거 다 보시면서 막 웃으셔. 막 이러세요. 막 그러니까
나도 좀 민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회 인문사회학과 수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뭐 나를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런 쪽 이제 학과라는 걸 아시고 아 그쪽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나도 이제 계속 4학년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고 약간 4년에 뭔가 끊김이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솔직히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스테이타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통계 프로그램을 이 연구 이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난 솔직히 그것까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아는 학생인 줄 아셨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정말 부정을 빨리 했지. 그래가지고 나오면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알겠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더라? 이제 내가 짠그 양식을, 설문지 양식을 보시더니 이제 어떤 사이트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런데 템플릿이 많다, 이런 쪽 같은 설문조사지가 많이 있는, 이 템플릿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일단 이런 템플릿을 먼저 보면 이제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만들어질 거다 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 그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많아서 일단 플래너에 적어놨지. 내일 할 걸로 설문조사지 수정 뭐 이렇게 그렇게 수업을 하나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제 실험실에 노트북이랑 다시 갖다 놓고 나는 밥을 먹으러 갔지. 점심을 먹으러 갔지. 점심 먹으면서도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이제 오전에 내가 머리를 안 감고 모자만 쓰고 딱 갔어서 이제 머리 감고 밥은 이제 참치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서 영어 말하기 연습도 진행을 했었고 영어 말하기 연습은 그 바르셀로나 감독 쿠만이 오늘 새벽? 어제 새벽? 어제? 경질이 됐다 그러길래 그게 또 CNN 메인에 이렇게 떠 있길래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 진행했었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이제 양치하고 씻고 뭐 선크림 바르고 고양이 사료 챙겨 가지고 다시 돌아갔지. 돌아가서는 또 5시부터 세미나 수업이 있었어. 뭐 생명정보공학 세미나 2라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제 졸업생들 혹은 졸업 예정생들의 이제 연구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발표를 듣는 수업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필 발표자가 두 명이라서 이제 이 각각의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레포트를 또 작성을 해야 돼, 일요일까지. 근데 나는 웬만하면 이제 당일날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듣고 이게 끝나면 한 6시, 6시 반 정도 되거든. 이제 그러면 나는 그 세미나 할때 발표자는 보이지 않게 그 발표 내용을 PPT로 이제 스크린에 띄워놓으니까 그거를 녹화를 하거든. 녹화를 하면 이제 스크린에 대한 설명도 녹음이 되면서 이제 화면도 녹화가 되니까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할때
발표자의 그 발표 그 흐름도 스토리도 스토리텔링 흐름도 알수 있고 아, 이 부분에 이런 설명을 하셨구나라면서 이제 그런 것도 알수 있어서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오프라인으로 바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정리를 한다고 하기에는 나는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녹화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실험실에서 그거 과제 다 쓰고 과제 작성하고 교수 이제 과제 보내드려야 되는 교수님께 이메일로 과제 보내드리고 나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5시야. 그 수업이 5시야. 그러면 나는 그 수업을 듣고 이 과제 작성을 해야 돼. 원래 같으면. 근데 내가 딱 돌아오니까 한 2시, 2시 반 정도 됐어.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5시 전까지 나는 한 2, 3시간 남은 거지. 그런데 이제 또 어젠가 이제 3일 전인가 뭐 이제 사업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그게 어떤 좀 미비된 사항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미비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는 반려를 할 테니까 수정을 해서 다시 재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난또 거기에 대답 아, 네, 그러면 한 시간 내로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실험실에 돌아와가지고 실험 준비하다가 아, 맞다, 나한 시간 내로 설명해드리고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생각이 딱 들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실험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시간 내로 안 끝나는 거예요 절대 잠깐 앉아가지고 하는 실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두 시간은 걸려 아, 빠르면 뭐 하여튼 한 시간 내로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 뭐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내가 이제 그 서류 수정하는 것만 딱 하고 이제 재등록 해드리고 다시 보내드리고 실험 시작하자 해가지고 또 급하게 또 서류 막 작성했지 막 이제 수정하고 고치고 이거 하다가 또 아무튼 뭐 서류 하나 때문에 또 시간을 좀 20분 15분 또 잡아먹어가지고 내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어 그 서류 처리를 하는데. 빨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류 처리는 끝내고 실험에 들어갔지. 또 약간 이제 그 사람이 좀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막 이제 몸에 열이 나더라고. 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래서 막 이제 뭐 이런 거 빼고 귀에 뭐 꽂는 거 빼고 이제 집중 진짜 막 해가지고 했지. 다가 이제 TCID를 두 번을 했어. 그러니까 서브컬처를 했어. 서브컬처를 진행을 하고 원래 같으면 이 서브컬처도 이제 오늘부터 100T, 175에 하지 않고 T75나 이렇게 다운을 시켜가지고 셀을 유지하고 인펙션은 안 하고 지금 인펙션 시켜놓은 거 하베스트만 진행을 하고 이 하베스트 해놓은 거 TCID 진행을 하고 왜냐면 RTPCR을 통해서 CT 값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환경 시스템 공학부에 어떤 박사님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화수를 또 기반으로 한또 키트가 또 따로 있대. RNA 키트가 또 따로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실험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알려줘도 그쪽에서 다시 어차피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거 듣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러고 오늘 RNA는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 진행을 하지는 않고 이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컬처 뭐 이런 것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또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또 오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일요일 날또 오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그 선생님께서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셔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을 하시고 실험 이제 검진하시고 진단하시고 막 이렇게 분석하시고 이러신 분이어서 내가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 잠깐 설명해 드리고 보시고 뭐 잠깐 해보시고 하는 게 다였거든. 근데 마침 일요일 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다 하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모처럼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서브컬처도 똑같이 T175로 진행을 했었고 인펙션도 했었고 하베스트 했었고 TCID도 진행을 했었다. 어차피 RNA야 뭐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이제 내일 해도 되고 토요일 날 해도 되고 뭐 이렇거든. 그래서 RNA 빼고는 다 진행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다. 일단은 급하게.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오늘이 그 TCID 실험 144시간 된또그96 웰플레이트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걔가 내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CPE가 이제 희석 배수가 평균적으로 내가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3승, 4승까지는 괜찮게 나와. 그래야 내가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실험의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되거든. 근데 오늘 같은 이제 어제 원래는 어제 역학값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는 CP가 보이는데 3, 4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으면서 아 오늘까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만 마무리진박으로 그거를 하고 반응을 시켜보고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CP가 엉망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실험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대로야. 변화 없어. 그래서 역학값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고 이거 재실험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그러면 TCRD 두번할수 있게 두번 그냥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했던 EP튜브도 16개로 TCRD 하나용밖에 준비를 안 했더라고. 내가 그 생각을 못해. 근데 준비를 해놨어도 아마 시간 때문에 못했을 거다. TCID 하나 딱 끝내니까 4시 36분인 거야. 5시부터 수업인데. 근데 내가 딱 보니 지금부터 하려고 해도 바이러스도 다시 5분 정도 녹여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TCID 그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TCID만 진행을 했었고 이 재실험 같은 경우에는 3일 뒤에 일요일 날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여튼 급하게 오늘 할 것들 다 진행을 하고 RNA는 안 했고 재실험 TCID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지. 기록 용어 노트도 못 쓰고 일단은 그 상태에서 일단 급하게 정리를 하고 UV로 딱킨 다음에 이제 내가 수업 갔다 와서 이 UV 킨거 지금 멸균되고 있으니까 살균되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수업을 또 급하게 들으러 갔지. 급하게 들어가서 나는 듣기보다는 녹화를 했지. 녹화를 하면서 첫 번째 발표하는 내용은 뭐 흥미로워. 약간 재밌네 라는 생각인데 두 번째 내용은 졸려서 녹화하고 있다가 뭐 이러다가 핸드폰 한번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시간에 마무리가 됐지.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도 야 이거 과제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실험도 정리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하게 연구실에 가서 이제 바이러스 실험했던 것들 정리 다 하고 오늘 또 하필 이제 교수님 이 이제 연구실 분들이랑 이제 도시락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나가서 식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시켜가지고 연구생들이랑 같이 이제 교수님이랑 저녁을 먹고 이제
그것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연구실에 돌아와서 일단은 먼저 오늘 진행했던 연구 실험들 다 정리를 했었지. 뭐 사진도 찍고 뭐또 오늘 또 인펙션 한지 72시간 되는 애도 있어가지고 그거 사진도 찍고 오늘 사진도 CPA가 괜찮게 많이 나와서 일단 디프리저에 또 넣고 그리고 이제 다 연구 노트에 이제 못쓴 것들 다 적고 적고 또 근데 밥 먹으면서 교수님한테 그 PCR 또 하수용이 또 따로 있다더라. 그래서 그러면 가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안 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일단 여기서도 TCR, CT 값 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지. 그래서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할 거다. 내일. 내일은 다행히 이제 수업이 1시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밖에 없어서 남은 시간들은 전부 이제 쓸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노트 쓰고 이제 바이러스 데일리로 내가 적고 있는 PPT에 다 정리하고 사진이랑 영상 넣고 정리 끝내고 그 바이러스 인포메이션 정보 업데이트 시키는 엑셀 파일도 업데이트 시키고 이거 정리해서 교수님께 보내드리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그 선생님께도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넥스트 일정은 이렇습니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사업 관련해서 내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제 뭐 금액 관련해서 입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신경 써가지고 교수님께 몇번 물어보면서 정리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렸지. 그것도 보내드리고 이제 연구 다 정리 다 끝내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다 진행을 했고 교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오늘 중간 보고서도 제출했고 남은 건 이제 과제밖에 없는 거야. 세미나 이 발표 두 번, 두 분이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레포트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야. 근데 와, 그거 끝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아, 이거는 내일 하자. 일요일 어차피 일요일까지니까 어차피 내 루틴대로라면 오늘 해야 돼. 근데 오늘 이거 했다가는 내일 내이 컨디션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일 것 같아. 그거야.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한 10시 반, 10시 38분 뭐 그쯤에 이건 내일 하자 싶어가지고 돌아왔지. 돌아와서는 도착하자마자 일단 밥이 없어서 일단 밥을 하고 이제 실내 사이클 바로 돌렸어. 바로 돌렸어. 도착하니까 11시 정도 돼서 11시 5분 정도에 실내 자전거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실내 사이클 돌리고 샤워를 바로 하고 밥된거 반찬이랑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약간 눈 보면 굉장히 약간 피곤한 티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것까지 오늘 이제 이것까지 오늘 한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전 중에는 저거 오전 중 이제 괜 프라이어리티로 따지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첫 번째는 과제, 세미나 과제부터 먼저 하는 거. 과제부터 하는 거. 그리고 아마 그게 오전 내내 할 수도 있고 오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 그거 끝나면 RNA 실험을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면 하고서
이제 수업도 듣고 남은 시간에 설문조사 진행하고 수정하고 이거 적어야겠다. 1번 세미나 과제, 2번 RNA, 3번 설문조사 수정하기, 4번 이제 미디어 쓸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미디어가 거의 다 써서 이제 미디어도 하나 만들어야 돼서 그거 만들기,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방에 돌아오기 직전에 일요일 날 이제 하베스트 할 EPT 50개 레이블링까지 딱 하는 게, 원래 같으면 내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내일도 내일까지 중간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됐어서 오전에 그걸 좀 신경 써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 그냥 제출할 수 있게 교수님께서 이제 이 정도면 제출할 것 같다, 이제 교수님께도 내용 채워주시고 나도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분들 채워가지고 확인을 받고 이 정도면 제출해도 될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출해서 그거는 다행히 넘어간 것. 그래서 내일은 이 다섯 개 세미나 과제 제출, RNA CT값 측정, 설문조사 수정하고 미디어 하나 500ml 미디어 하나 만들고 늦은 오후에 이제 저녁에 EPT 50개 레이블링까지, 이제 내일 수업은 스마트 시티 산업 트롤록 2라는 수업 1시부터 또 듣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다. 피곤하다. 빨리 잡시다. 오늘 여기서 끝. 2021년 10월 29일 오전 1시 8분 오늘 여기서 끝. 이거는 10월 28일 일기 영상. 오늘 여기서 끝.